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쇼입니다. 오늘은요, 2012년 예술특강 12강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갈게요. The villagers. Villager는 뭐예요? 마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마을 사는 사람들이 pair of quickly. 빠르게 뭐합니까? pair of 하면 짝을 지어서 떠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pair, 그죠? 짝을 짓는 거예요. pair of. 짝을 지어서 떠납니다. 요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d who hole, hole은 전체 이런 뜻이겠죠. 전체 hole이 it's soon,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in motion, 직역해볼게요. 그냥 in motion 무슨 뜻이에요? 움직임 속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직역해도 충분하겠죠. 전체 hole의 움직임, 전체 hole이 움직임 속에 있다 라는 건 뭐예요? 전체 hole이 움직임을 시작했다, 움직인다, 요렇게 요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apparently 얘는요, 부사로요, 듣자하니, 보아하니, 뭐 이런 지향. 듣자하니, 보아하니. Nobody knows. 그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뭘, how to waltz. waltz 어떻게 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that is nothing.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of any consequence. 그죠? consequence는 어떻습니까? 뭐, 결과, 중요성, 이런 지향. 그죠? 여기서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쓰였겠네요. 그래서, 그 어떤 any 중요성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왈츠를 어떻게 추는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서술형답이 딱 좋죠. 그래서 that is nothing of any consequence. 이 부분 시험답이 딱 좋습니다. 체크하세요. There is music. 음악이 있어요. And they dance. 그리고 그때 춤을 춥니다. 그죠? Eat as he pleases. 그럼 each 각각이 뭐뭐하는 것처럼 he please. 여기서 he는요, 뭐 특정한 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eat as he pleases. 그리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각각 그들이, 각각 그가 즐거운 대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뭡니까? 지들 편한 대로, 지들 좋은 대로, 지들 즐거운 대로,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t as he pleases. 괜찮으십니까? 편한 대로. 그리고 just as, 딱 뭐뭐처럼 just as before they sang. 그죠? 뭐야? 그들이 노래 불렀던 것 바로 그 전처럼 그냥 뭐 편하게. 그죠? 그런 뉘앙스를 의미하고 있죠. 다음 갑니다. most of them, 그들 중에 대부분이요. most, 여기 most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prefer, 선호합니다. 동사예요. 선호합니다. 뭐 선호해요? the two step. two step이라는 거 선호해요. 여기 quotation mark, 인용구, 그죠? 인용부호를 사용했죠. 그래서 two-step이라는 걸, 그죠? 선호를 합니다. 특히 especially the young. 자, 주의하세요. 이렇게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바로 뭐가 된다?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the young이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시험 나기 좋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 with whom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럼 이 관계대명사 나왔으면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with는 실제로 어디서 왔어요? 제일 뒤에서 온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with 하고서 누굽니까? the you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th the young인데 young은 이 앞에 young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지금 이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with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it is the fashion. 이게 그 유행이에요. 명사로 유행이라는 뜻이 있죠. 이게 그 유행이에요. 누구랑 유행? with the young, 그 젊은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유행이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도 시험 나기 딱 좋습니다. 다음 갈게요. The old people, 그죠? 더 많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have dances, 그죠? 얘가 동사입니다. 가집니다. 뭘 가져요? 춤을 가져요. 춤들을 가집니다. 근데 어떤 춤? From home, 집에서 온 춤, 그죠? 쉽게 말해서 집에서 온 춤이라고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의역을 하려 하면 이게 바로 그냥 춤이에요. 집에서 왔어요. 그럼 뭐 족보가 있습니까?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 표현은 뭐 막춤 정도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from home, 집에서 온 거라는 게 뭐 특별히 격식을 갖추지 않은 혹은 어디서도 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이런 뉘앙스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조금만 또 그럼 여러분들 보시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좀 더 올릴까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막춤이면 strange, 이상합니다. 그쵸? 이상하고 and complicated, 그쵸? 그리고 복잡합니다. complicated, 복잡해요. steps, 이 복잡한 step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스텝이요? which 관계되면서 또 나왔습니다. 어떤 스텝? they execute. execute. 얘가요, 동사로 쓰이면 execute가 실행하다, 이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행하고 이행을 합니다. 뭘 가지고? with grave. 자, 재밌어요. grave가 원래 명사로는 무덤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습니까? 형용사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형용사로 쓰여서 어떻게 형용사인 줄 알아요? 뒤에 여기 명사 있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엄숙한, 진지한 이런 의미를 쓰일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진지한 solemnity. 얘는 뭐 엄숙함, 진지함, 뭐 경건함 이런 의미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들은 실행합니다. 뭘 가지고? 즉 여기서 실행한다는 건 춤을 춘다는 얘기잖아요. 즉 댄스를 하는데 뭘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그 경건함, 엄숙함을 가지고 어때요? 실시하는 그런 complicated steps. 아주 복잡한 그런 춤사위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Some do not dance. 그쵸? 몇몇은 do not dance. 춤추지 않습니다. Anything at all. 전혀란 뜻이겠죠. At all은. 그 어떤 것도 춤추지 않습니다. But, 하지만 simply, 하지만 간단하게 hold each other's hands. 그죠? 서로 간의 손들을 붙잡는데요. Each other. 그 괜찮으세요? 그리고 and, 그리고 allow the undisciplined. 그죠? 자, 그럼 가면요. 여기 설악합니다. 뭘? The undisciplined. 얘는요, 형용사로 훈련되지 않은, 그죠? 혹은 체계화되지 않은, 요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joy, 즐거움이에요. 뭐의 즐거움? Of motion. 그죠? 이거 motion은 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즉, 뭐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건 춤인 거예요. 그죠? 춤을 허락한대요. 뭐 하도록? To express, 표현하도록. 그죠? 뭘, 이 자체를. 이 춤 자체를 표현하도록 with their feet 그들의 발을 가지고 그들의 발과 함께 그 춤 자체를 표현하도록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당할게요. Among these 그죠? Among these are 이들 중 이들 중에 그 몇몇이 바로 뭐다? are 그죠? Jacobus 여기 뭐요? 대문자 대문자 나왔죠. 즉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뭐 Jacobus라는 사람하고 and his wife 그리고 그의 와이프라네요. 와이프가 근데 와이프가 누구예요? 동격의 것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루시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네요. 이런 이름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 그의 와이프 이 루시자하고 이 조코바스라는 애였어요. 당합니다. They are too fat. 그들은 too fat. 너무 어때요? 뚱뚱했어요. 몸하긴 to dance. 자 시험에 나와요. too 그죠? too 뭐 too 하면 몸하기에는 뭐, 너무 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o 뭐뭐 to 동사원형하면 동사원형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춤추기에는 너무 뚱뚱했대요. But 하지만 they stand 그들은 씁니다. 어디 in the middle of the floor 그 floor 위에 씁니다. 그렇죠? 뭐한 상태로 뭐하면서 holding each other 서로를 붙잡고 있는 상태로 그렇죠? Fast 어떻게요? In their arms 그들의 어때요? 그들의 팔 속에서 그렇죠? 서로 붙잡고 있으면서. 괜찮으십니까? 또 뭐 하면서? Rocking. 자, 중요합니다. Rock이요. Rock. 참 많이 나오죠. Rock. Rock and roll 할 때도 나오고요. 이 Rock이 동사로 쓰이면요. 흔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들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Rocking. 흔들고 있으면서 흔들면서 어떻게? Slowly. 천천히 흔들면서. 그죠? 천천히 흔들면서 어디로부터? From side to side. 한쪽 면에서 또 한쪽 면으로.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And grinning. Grinning은 활짝 웃는 겁니다. 활짝 미소 짓는 거예요. 그렇죠? 활짝 미소 지으면서 뭘 가지고? With delight 그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준비해드릴 테고요. 예,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